안녕하세요. 태강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연희동에 위치한 빌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천 빌라 거리뷰와 건물 외관의 모습 보실 건데요. 이쪽은 인천 2호선 아시아드 경기장역 인근으로 해당 매물에서부터 지하철역까지가 440m 정도 나와요. 도보로 6, 7분이면 지하철 이용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당 매물 바로 앞에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녹지 공간이 있어서 역세권인데다가 이 쾌적한 느낌을 주는 장점이 있어요. 단지형 빌라들이 또 이렇게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조용한 주택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당 매물에서부터 한 도보 2분 거리에 작은 공원이 있고요. 또한 뭐 서구끌림공원이나 뭐 경명공원과 같은 또 대형 공원도 인접이 되어 있는 데다가 학군이라든가 뭐 주민센터, 우체국 같은 또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요. 해당 매물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정면에 보이는 빌라인데요. 동과 동 사이에 거리도, 동강거리도 꽤 널찍하게 떨어져 있죠. 최고층이 4층이에요. 그중 해당 오실은 3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내부 실내 구조와 인테리어 한번 쭉 살펴보실게요. 보시면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고요. 내부는 전체를 다 깨끗하게 올수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이는 방이 중간방이고요. 샤시도 모두 다 교체를 했네요. 딱 입구 쪽에 처음에 보셨던 좌측이 녹지 공간이고요. 입구 쪽에 신발장도 새로 설치가 되어 있죠.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폭이 꽤 널찍하게 되어 있죠. 안쪽에 환기창까지 놔져 있어요. 주방과 거실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전체 샤시는 내부, 외부 샤시 다 교체를 했어요. 이렇게 동강거리가 굉장히 널찍하게 떨어져 있어서 그 사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아까 그 녹지 공간 그 앞쪽으로도 주차 라인이 있어요. 주방 모습 보이는데 싱크대도 작지 않죠? 길이가 한 3m 가까이 되는데 일단 구조 한번 보시고 정확한 면적, 사이즈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보신 게 안방이고요. 이쪽이 작은 방입니다. 샤시는 다 교체됐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구조도 뭐 잘 빠진 데다가 채광도 굉장히 좋아요. 남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도 동강거리 꽤 널찍하죠. 저 옆으로 차량도 주차가 가능해요. 주방 옆으로 보시면 베란다가 있고요. 수전이 있는 걸로 세탁기 자리 두시면 되겠죠. 아쉽게도 보일러는 따로 교체가 안 됐어요. 정상 가동 중에 있고요. 이렇게 전체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하나, 베란다 하나가 있는 구조예요. 전체 전용 면적이 57.48평방미터 나오네요. 작지 않죠? 1억 3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샤시까지 모두 다 교체를 했고요. 전등도 다 LED 등으로 교체를 했어요. 보시면 방 문들도 모두 다 교체를 한 게 보이시죠? 일단 화장실 먼저 살펴보실게요. 바닥과 벽면 타일 모두 교체했고 변기 세면대 뭐 수납장까지 모두 다 교체를 했는데 창문 아래쪽에 젠다이 선반과 코너 선반이 있고요. 환기창까지 놔져 있어요. 폭도 꽤 널찍하게 잘 나왔어요. 크기 1490에 2590 나옵니다.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있고요. 보이는 중간방 크기 2800에 2600 나와요. 바닥 마감 처리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죠. 이 보이는 벽면에서부터 거실 크기 됐는데 3000에 3840 나오네요. 이쪽 LED 등으로 되어 있는 쪽에 보시면 인터폰도 모두 교체를 했고요. 이쪽이 아트월인데 3670 길이 나와요.
주방 살펴보실 텐데요. 싱크대 상하부장 화이트톤으로 새로 교체를 했고요. 원형 LED 등이 시공이 되어 있네요. 보이는 벽면 쪽에 냉장고 자리 두셔야 될 것 같고요. 3구짜리 가스 쿡탑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 가스레인지 우측으로 크게 창이 나져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없겠죠. 통풍도 굉장히 잘 돼요. 싱크대 길이만 따로 재봤는데 3040 나오네요. 3m가 넘는 긴 싱크대고요. 싱크대 앞에서부터 보이는 벽면까지 주방 크기가 2690에 3240 나옵니다. 안방이고요. 3430에 4100 크기 나와요. 안쪽 면이 4.1m나 되는 큰 안방이죠. 네, 작은 방이 2570에 2290 나와요. 네, 이렇게 아시아드 경기장역 인근에 위치한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작은 단지형 빌라 3층에 위치한 올수리가 된 매물을 소개해드린 태강부동산TV였고요. 구독을 누르면 더 많은 좋은 매물 보실 수가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